70대 4명이 있기 때문에 우선 리바운드에 우위를 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70이 넘는 선수가 4명이나 포진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고학년들의 경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높이가 높은 팀은 그만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선 삼성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명의 70 선수들이 우선 빨리 뛰어요. 기동력이 우선 다른 팀보다 적더라도 기동력이 그 이상으로 좋아요. 70 선수들이 그렇게 뛰기가 쉽지 않거든요. 5학년 선수들 키도 큰데 기동력까지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첫 경기에서 KT는 패배를 당했지만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삼성에게 약간은 유리할 수도 있는 경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양팀 경기 이제 두 번째 경기인 친구들도 있고 첫 경기인 친구도 있지만 우선 KT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기니까 전에 오리온스 경기 첫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 확연히 차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KT 선수들이 약간 몸이 더 풀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삼성 선수들에게 앞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볼로 경기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잠시 후에 점프볼과 함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선수들 언뜻 봐도 이상준 선수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네, 이 친구가 지금 한 178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선수가 178이라니 저희도 정말 개인적으로 신장은 크지만 저렇게 큰 선수들 보면 참 미래에 어떻게 좋은 선수로 발전할지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심판이 계속해서 경기를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공으로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삼성이 공격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슛을 던져봤지만 올라가는 상황에서 반칙으로 끊어내는 KT입니다. 예, 지금도 보시다시피 점프볼에 이은 최현빈 선수가 세컨샷을 쏘기 전에 이상준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왼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리바운드를 해서 세컨샷을 쏘는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빠르지만 리바운드에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상준 선수 첫 번째 투구 실패했습니다. 이상준 선수 언뜻 봐도 또래 선수들에 비해서 확연히 큰 키를 가지고 있네요. 예, KT 선수들은 박스아웃이라든지 쳐내지 않으면 리바운드의 우위점은 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많이 주목해서 해야 되고 파울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자유투를 줄 것인지 아니면 사이드아웃을 처리할 건지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KT 선수들입니다. 삼성의 높은 벽을 어떻게 대응할지 KT 선수들의 대응책이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샷은 성공시키면서 1-0 삼성이 앞서 나갑니다. 33번의 고동환 선수가 공격을 위해서 공을 끌어나오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55번 선수 하민서 선수죠. KT는 아무래도 이렇게 중거리 슛을 이용해서 공격 루트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골밑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예, 드라이빙에서 그 외곽 슛 찬스를 만들고 속공을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정석 선수가 들어가면서 레이업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이정석 선수 굉장히 체격이 다부진데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있는 선수네요. 예, 몸을 붙이면서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KT 선수들 약간은 힘들어하는 모습이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의 공격입니다. 다시 한번 사이드라인으로 공을 가져다 주는 심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8번의 정찬우 선수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이정석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이정석 선수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예, 지금은 이제 최현빈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네. 이정석 선수, 최현빈 선수가 돌파가 상당히 좋고 최현빈 선수보다 이정석 선수의 체격이나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 네. 막기가 쉽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볼을 못 잡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전에 공격 루트를 차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KT 33번의 고동환 선수 드리블 해갑니다. 안쪽에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KT 선수들도 지금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네요. 예, 제가 얘기했듯이 첫 번째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가 점점 변화하고 있고 다들 부분이 어느 정도 풀렸다는 상황이거든요. 이정석 선수가 이번에는 놓칩니다. 안쪽에서 높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KT가 높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열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예, 지금도 이상준 선수, 그 다음에 최현빈 선수 공격권의 우위가 두 번, 세 번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지금 골밑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뭐 스코어는 지금 5-4지만 KT가 후반전에 이 부분을 대처를 못하면 삼성의 우위 있을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따라가고 있는 KT입니다. 지금 작전 시간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전략적인 부분을 조금 주문하는 것 같은데요. 예, KT 선수들은 지금 전반전인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리바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크는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경기보다는 KT 선수들이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시 보시면 이정석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오른쪽으로 가볍게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KT 선수도 고동환 선수죠. 뒤돌아 돌파를 통해서 두 점 아주 깨끗하게 넣어줬습니다. 삼성 선수들이 먼저 코트 위에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KT로서는 삼성의 높이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숙제가 KT 선수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번 경기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일 것 같습니다. 예, KT는 빠른 전개 그리고 디펜스 리바운드를 잡아야 성공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디펜스 리바운드 잡고 나서 공격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높은 집중도가 필요한 KT입니다. 골 밑에서 이정석 선수였죠. 또다시 지금도 이제 엔드라인에서 스크린을 이용해서 이정석 선수가 노마크 찬스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KT 선수들 계속해서 공격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림을 맞고 아웃라인으로 벗어납니다. KT 선수들은 계속해서 외곽 쪽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밑에 이제 170 선수 3명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기도 쉽지 않고 우선은 블락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슛 중률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도 삼성의 손쉬운 공격에 KT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9-4로 점수차는 5점 차이로 벌어집니다. 77번 선수거든요. 최현빈 선수. KT 선수가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안쪽 슛을 시도해보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준 선수가 리바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삼성이 공격권을 이끌어 나갑니다. 우측에서 던진 공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한빈 안쪽으로 이상준이 가볍게 두 점 다시 올립니다. 예. 11-4. 최한빈 선수가 리바운드에 이상준 선수 노마크 찬스를 잘 만들어줬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안쪽에서 이상준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로 올라가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KT 고동환 선수죠. 줄곧을 찾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민서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고동환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이번에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삼성의 파울이었습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게 되겠네요. 예, 이상준 선수가 파울 지적이 됐는데 수비를 이제 스텝으로 가면서 블락킹을 했어야 되는데 몸이 부닥쳤다는 심판의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피드를 활용해서 고동환 선수가 공격 루트를 뚫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KT도 계속해서 잘 따라붙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KT 선수들도 지금 11번 선수가 첫 경기 때 잘해줬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엄청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상준 선수가 리바운드에 이어서 저돌적으로 들어갑니다. 두 점. 다시 한번 이정석 선수의 드라이빙 스루가 빛나는 공격이었습니다. 왼쪽을 선택했는데요. 가운데 들어가면서 훅슛! 아쉽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KT볼이 선언됐고요. 이정석 선수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오른쪽으로 가볍게 공을 놓고 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이상준 선수가 확실히 높이가 있네요. KT의 공격입니다. 계속해서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왼쪽을 선택했는데요. 고동환 선수가 높이에서 KT 이번에는 공격 리바운드를 잘 잡았는데요. 계속해서 KT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두 팀 간의 경기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삼성의 선수들이 뒷선 앞선 선수들보다 뒷선 선수 키 큰데도 빨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석공이라든지 세컨 리바운드 두 번 세 차 네 번까지도 공격이 이루어지고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KT 선수들이 후반전 되면 체력이 만약에 소진되거나 박스아웃이 잘 안 되면 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까지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KT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격권 KT에게 있습니다. 고동안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다시 살려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정석입니다. 이정석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이정석 플레이어 다시 한번 두 점 추가하는 삼성입니다. 이정석 선수 굉장히 득점력이 물이 올랐는데요. 예, 지금도 뭐 아까 전과 같은 상황인데 네. 앞에 뛰는 선수들보다 더 빠르다 보니까 몸을 부딪히면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올라가면서 득점을 이루어졌습니다. 이정석 선수가 저런 레이업을 이번 경기에서 한 3, 4번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의 절반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이정석 선수입니다. KT 선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파울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터치아웃을 시키면은 다음에 득점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후반전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KT도 전반전에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동환이죠? 오른쪽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이번에는 지금은 이제 페인트 존 안에서 3초를 머물렀다 해서 3세컨이 예,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KT가 3세컨 바이레이션에 걸리면서 공격권은 삼성으로 넘어갑니다. 최한빈 선수죠? 왼손이었는데요. 이렇게 선수들이 오른손 왼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최현빈 선수, 이정 선수가 이제 석공이라든지 리바운드에 득점이 많은데 최현빈 선수, 이정 선수 잡았을 때 1대1에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 중계진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유투는 성공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우리 최영우 캐스터입니다. 2구 빌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권은 KT에게. 지금 벌써 10점, 11점 차가 나고 있는 전반전인데요. KT 선수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고동환 선수가 계속해서 드리블을 통해서 삼성 선수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KT 선수들이 첫 경기하고는 확연히 틀리게 잘 조율을 해주고 어수선하지 않은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민서가 다시 한번 고동환에게. 고동환 파고듭니다. 바스켓 카운트! 계속해서 고동환 선수 드리블을 통해서 돌파 그 이후에 슈팅까지 연결하는 동작이 아주 좋거든요. 예, 지금은 최현빈 선수가 파울을 확실하게 끊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공격한 고동환 선수가 잘했다고 봅니다. 감각적으로 아주 슛을 잘 날렸던 고동환입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16대 7까지 따라붙는 KT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반전이 더욱더 기대가 됐는데요. 삼성의 공격에서 KT가 파울로 끊었습니다. 예, 16대 8이죠. 자유투를 16대 8이네요. 예, 바스켓 카운트 되면서 예, 보너스 원샷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10여 초 남은 상황에서 삼성의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8번 선수죠. 정찬호 선수. 첫 번째 빗나갔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격을 통해서 확실히 점수차를 벌려놓지 않으면 후반전에 KT의 무서운 속도로 따라올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샷은 성공했습니다. KT가 마무리 공격을 어떻게 펼칠지. 가운데입니다. 오른쪽 14번 이재용 선수였는데요. 최원빈 선수가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이대로 전반전 종료됩니다. 전반전 17대 8로 삼성이 많은 점수 차이로 앞서 나갔지만 KT 역시 좋은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예, KT 선수들은 후반전에 밑선에 있는 70대 선수들을 어떻게 박스아웃이나 리바운드를 할지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삼성 선수들은 지금처럼 경기력을 이끌어가면 후반전에 좋은 경기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KT의 헌전을 기원해봅니다. 여기는 원주체육관입니다. 네, 아까 해설위원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삼성이 이번 대회 기관 이상윤, 김한준, 수영, 수환 선수가 안 발라면서 이승재, 태영, 최지환, 홍규민, 이재웅 8명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공으로 공격이 이어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삼성이 공격합니다. 시작한 동시에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였던 것은 천영욱 캐스터죠? 네, 우리 천영욱 캐스터가 간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정석 선수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KT 후반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전반전은 17-8로 삼성이 앞서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KT의 공격으로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이재용 선수죠? 이재용이 고동환에게. 고동환 선수 전반전에 추가 자유투까지 포함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민서에게. 다시 고동환. 고동환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실패했고요. 다시 한번 빠르게 이정석 선수가 측면에서 이승현. 여기서 KT의 반칙입니다. 삼성의 34번 예, 이정석 선수의 파울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뭐 지금 33번 고동환 선수가 잘하고 있는데 네. 파울 유도를 하려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것 같은데 차라리 붙여서 쏘는 게 오히려 아까 전처럼 바스켓 카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포스트 안쪽에서 계속해서 과감한 공격이 필요한 KT입니다. 바깥쪽에서 하민서가 상대를 앞쪽에 두고 지금도 삼성의 파울로 보이는데요. 네, 삼성의 19번 선수 이승현 선수의 파울입니다. 지금도 KT의 공격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KT 선수들 계속해서 분전해서 잘 따라가고 있어요. 바깥쪽으로 고동환에게. 고동환이 앞에 한 명 두고 23번 이승재 선수죠. 다시 고동환에게. 고동환이 앞쪽을 봅니다.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입니다. 계속해서 삼성도 고동환 선수가 키플레이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첫 경기에는 11번의 김규민 선수가 활약을 했고 지금은 고동환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 네. 김규민 선수가 지금 미선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골미싸움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쪽에 보면 삼성 선수들과 KT 선수들이 여러 명이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고동환이 점프슛을 할 때 삼성의 반칙입니다. 계속해서 삼성이 KT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는데요. 고동환 선수 여기서 자유투를 성공시켜서 KT의 추격의 발판을 한번 마련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구 들어갔습니다. 17-9 8점 차이로 쫓아가는 KT입니다. 고동환 선수 정말로 슈폼도 그렇고 아주 좋은 선수인데요. 예, 뭐 리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이라든지 괜찮은 것 같고 삼성 선수들은 지금 이정 선수가 파울이 3개라서 네. 좀 힘든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정 선수가 파울 트러블만 안 걸리면 정말 공격이라든지 수비에서 이정 선수 꼭 필요한 게 삼성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정석 선수가 드라이브 앤 스루를 통해서 두 점을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안쪽으로 굉장한 스피드와 힘을 통해서 두 점을 쉽게 올리는 이정석 선수입니다. KT의 공격인데요. 여기서 심판의 휘슬 울립니다. 삼성의 파울이라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삼성은 지금 파울을 5개나 범했어요. 팀 파울을. 예. 앞으로 팀 파울 2개가 남았기 때문에 네. 예, 8개부터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KT도 그 점을 10분 공략해서 공격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삼성의 가로채기 이은 속공입니다. 올라가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정석 선수가 올라갈 때 KT가 파울로 끊어냅니다. 자유투가 두 개 주어지겠는데요. 예, 삼성이 무서운 점이 네. 이 작은 선수들의 석공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정석 선수 뒤에 세컨 리바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정석 선수 그 다음 슛을 재차 23번 선수가 파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정석 선수가 어느새 뒤까지 쫓아와서 함수영 선수의 레이업에 이어서 리바운드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에서 KT가 반칙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예. 지금 뭐 경기력이 지금 삼성 선수 같은 경우는 하면 할수록 키 큰 선수들이 더 빨리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KT 선수들은 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후반전에 정말 어렵습니다. 이정석 선수 자유투 첫 번째도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레이션으로 공격권은 KT에게. 정말 이정석 선수 뛰는 걸 보면 클리브랜드의 르브론 제임스가 한번 연상이 되는데요.
큰 키에 스피드까지 갖춘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T의 공격인데요. 잠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예,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최현빈 선수죠? 이제 이정석 선수가 어느 정도 스코어도 벌어지고 3반칙이 네. 되다 보니까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석 선수가 파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스타일이 굉장히 터프하면서 시원시원하게 경기를 진행시켰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고동환이 왼쪽에서 레이업으로 두 점 쫓아갑니다. KT도 계속해서 잘 따라가고 있어요. 예, 지금도 이제 스크린을 잘해주면서 고동환 선수가 왼손 레이업 슛으로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KT가 수비가 성공하려고 하다가 지금 골 밑에서 혼전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준 선수가 가장 키가 커서 이상준 선수를 많이 활용할 줄 알았더니 최현빈과 이제 이정석 선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삼성이에요. 예, 이 세 명의 선수가 제가 경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주축 선수들이 우선 기동력이 좋으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최원빈이 바스켓 카운트. 역시 삼성의 전력도 무시 못하겠네요. KT가 쫓아가면 계속해서 달아나고 있는 삼성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레이업에 이은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최원빈. 예, 고동환 선수 파울은 잘했는데 확실하게 공을 향해서 파울을 끊었더라면 바스켓 카운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줬던 최현빈 선수입니다. 추가 자유투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작전 타임을 부르는 KT입니다. 어떤 작전 지시가 내려질까요? 예, 우선은 지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KT 선수들은 지금 공격에 있어서 빠른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상준, 그 다음에 이정석, 최현빈, 지금은 최현빈 선수하고 이상준 선수밖에 없으니까 좀 높이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기동력은 그 두 선수들이 해주기 때문에 아까 전에 최현빈 선수 없을 때 함승훈 선수가 리바운드를 그렇죠. 할 수 있게끔 쏜 다음에 세컨드리블 이정석 선수가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플레이들을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1분 14초를 해결책을 내야 되는 게 KT의 숙제입니다. KT도 현재는 공격 부분에서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수비 그리고 삼성의 그 높이를 어떻게 잘 막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1분 15초 남은 상황에서 삼성의 선수들이 다시 한번 코트 위로 올라옵니다. KT 선수들 어떻게 이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지금까지 있었던 경기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가 나오고 있어요. 32 팀 합쳐서 34점이나 지금 득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7분씩 14분을 하는데 예, 그 정도 되는 거는 정말 기동력도 좋고 골 결정력이 높은 거고 지금 이제 타임과 이후에 쌍둥이 형제인데 이상준 선수가 동생이고 이상준 선수가 형이에요. 네. 예, 들어왔네요. 과연 쌍둥이의 활약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현빈이 앞쪽으로 끌고 나가면서 바스켓 카운트. 최현빈 선수 특기가 바스켓 카운트인가요? 우선 스피드를 붙이면서 힘도 좋고 그리고 지금 다시 느린 화면 보면 네. 고동환 선수가 아예 그냥 내버려 두든지 네. 확실하게 끊었어야 되는데 예 어설프게 때리다 보니까 최현빈 선수가 잘 처리한 겁니다. 최현빈 선수가 연속해서 두 개의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냅니다. 추가 자유투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KT가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앞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고동환이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다시 한번 레이업. KT도 고동환을 이용한 공격 루트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고동환 선수가 이제 고군분투를 해주는데 그 나머지 KT 선수들이 더 분발을 해야 합니다. 함수환이 공을 입구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점프샷. 밑에서 혼전 상황. KT가 공을 잡았습니다. 20여 초 남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고동환이죠. 이재용에게 이재용이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고동환입니다. 고동환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중간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삼성이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마지막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최현빈 바스켓 버저비터를 노렸지만 이렇게 해서 경기 종료됐습니다. 삼성과 KT 경기 24-14로 삼성이 10점 차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선 높이에 위협이 있는 삼성이 이정석, 최현빈, 그리고 이상준, 그리고 쌍둥이 형제까지 나왔거든요. 나머지 작은 친구들도 석공으로 전개해주면서 편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이 우위를 했고, KT 선수들은 전반전에 이후에 후반전에 리바운드를 많이 뺏기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KCC와 KDC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이번 대회 기관 이상윤, 김한준, 홍수영, 김수환 선수가 안발라면서 승재, 최영, 최지환, 홍규민, 이대웅 8명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공으로 공격이 이어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삼성이 공격합니다. 시작한 동시에